K-뷰티 열풍을 일으켰던 화장품주 좀처럼 코로나19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이지혜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K-뷰티 열풍 2015년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대표 주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암울한 전망 나오고 있어서 지금 최근 시장의 하나의 또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만쯤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왜 중국 광군제 이 때문에 뭐 수요가 이제 바짝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주가는 네.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분주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6개월간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표 화장품 섹터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을 보면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과 이 두 종목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6개월간 이제 펼친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제 이제 기준으로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5.6%가 떨어졌고 LG생활건강이 11.6%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코스피도 같이 빠졌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6개월 동안 코스피는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왜 안 좋은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안 사는 겁니다. 화장품을. 네. 수요가 좀 받쳐주지 않는 거고 관광객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좀 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이 네. 면세점 매출이 둔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게 로컬 브랜드가 치고 올라가면서 경쟁률의 파이를 좀 뺏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말씀해 줬다시피 초반에 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네.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좋겠네요. 예, 네. 아주 질문을 잘해 주시는 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시장은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하나의 대안은 리오프닝 주 해서 경기 개선 관련 주 이게 좋지 않나요? 그럼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도 그렇죠. 당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증권가의 분위기를 보면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눠 보면 고가 브랜드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에 고객을 뺏겨버린 상황 그렇죠. 이러고요. 중저가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치고 올라왔다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비용을 막 투자를 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올리는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어서 화장품주 아 옛날이요 이렇게 좀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업황의 분위기를 증권가에서는 뭐 발빠르게 캐치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나요? 이거 화장품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추세가 많죠? 네. 네. 그러니까 화장품의 3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속속들이 주가의 전망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실적의 눈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좀 떨어뜨리고 있는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0곳이 넘는 증권사가 최근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거든요. 근데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보시면 최저 2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LG생활건강 옆에 있는데 최근 6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낮춰서 최저 17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금융투자가 낸 리포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색 네. 박스로 좀 쳐놨는데요. 네. 이게 투자 의견을 높였더라고요. 중립에서 매수로. 그런데 여기 하나의 비밀이 있었던 게 목표 주가가 165만 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박종대 연구원의 리포트였는데요. 네. 꽤 잘 쓰시는 걸로 좀 정평이 나 있긴 한데 보수적으로 잘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이 화장품 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시장은 더 이상 중국 소비주에 열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도 소비가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화장품 업종을 직접적으로 막 들뜬 기분으로 투자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라는 점에서 좀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도 사실 좀 차등 이게 움직임이 보이는데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ODM사들은 매출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움직임은 조금 벗어나 있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지금 화장품 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위기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종목들은 더욱더 부각되기 마련인데 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코스맥스 가 그 역할을 현재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3분기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바이거든요. 네. 신영증권의 의미 있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주 포인트는 전략을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전략이 변했습니다.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변했는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성은 잠시 제쳐두고 이 외형 성장을 좀 하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매출이 둔화가 됐을 땐 주가가 떨어지는 이 연결 구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우리는 수익성을 챙기겠다. 특히나 국내, 미국, 중국 쪽 법인 신경 쓰겠다 이러면서 확연히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현재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 더 이 중국 광군제 물량 이런 부분이 주문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중국 이제 광군제 같은 경우는 11월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9월 정도 물량을 받아서 이제 수주를 하면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공식상 7월과 8월 같은 경우는 수급 공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사에서 수주를 원하기 때문에 원래 9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주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 고객사 확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투자 포인트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 화장품 산업 전반적으로 좀 펼쳐서 좀 생각을 해보면 3분기 실적은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데 화장품 섹터를 분석하는 이 신영증권의 신수연 연구원의 그 분석을 직접 따왔거든요. 목소리를 녹취를 그 부분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내에서 대형 브랜드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 이러한 브랜드사의 부진은 화장품업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브랜드사의 부진이 국내 ODM사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맥스를 비롯한 국내 ODM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유효한 인디 브랜드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브랜드사 대비해서 ODM사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발언을 들어보셨으니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LG생활건과 아모레퍼시피 아모레G가 사실 화장품 이쪽 섹터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절대적이라서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시장에 살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쪽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로컬 브랜드까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ODM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같이 하는 코스맥스 같은 곳이죠. 이곳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이 로컬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국내 ODM사의 장밋빛 전망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 반등을 위해서 투자에 대한 실적, 성적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